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미까지 마랑입니다. 하이. 뭘? 여러분들 저는 판교에 위치한 크로스핏 판교에 와 있는데 길강우 관장님. 네, 길강우입니다. 우리 형님이랑 저랑은 연이 있죠? 어디서 저희가 처음 만났죠? 우리가 스트롱맨 그 짐승세대 대결이라는 그 TVN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 멘토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또 연이 이렇게 맺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국 최초로 제가 진행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먼저 그러면 진행을 도와주실 여러분들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1세대 헬스 유튜버죠. 우리 에비랜드. 그러니까 야, 육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에비랜드라고 합니다. 아, 일단 뭐 스트롱맨 대회 뭐 끝나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구독자 좀 늘지 않을까? 근데 한 300명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생들이 있어요. 우리 동생들도 어마무시한 이제 친구들이죠. 안진홍, 상현이 나와주세요. 자, 일단 우리 진홍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홍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상현이는 또 어떻게 지냈죠? 저는 대한 직장인 체육회 피트니스협회에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여쭤볼게요. 3대 PR이 몇이죠? 680kg. 와, 몇이시죠 형님? 저는 600. 600? 네. 저도 뭐 600밖에 안 됩니다. 600밖에 안 되시고 또? 저도 600 조금 넘어. 600 조금. 저도 이제 저녁에 660 찍었으니까 평균 600 이상이에요. 과연 두 명이 데드리프트 들었을 때 몇 킬로까지 들을 수 있느냐. 자, 우리는 크로스핏 판교에서 진짜 기상천외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벤치프레스를 드실 때 몇 킬로 들을 수 있느냐. 자, 벤치 PR이 몇이시죠? 저는 152 PR입니다. 와, 우리 진홍이는? 200kg. 우와, 벤치프레스 200kg? 그러면은 이론상 300kg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분께서 안전하게 이제 서로 그립을 잡으실 거고요. 옆에 굉장히 좋으신 보조와 함께 또 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준비되셨죠? 예.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립 잡아주시고. 자, 좀 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운. 오! 손! 와! 1위! 아니, 어떠셨어요? 그냥 종이 드는 느낌. 진짜? 야, 이거 이제 170이잖아. 바로 올릴게요. 170kg 도전입니다. 170kg. 같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립 잡아주세요. 여보세요? 자, 저 놉니다. 네. 녹아요? 다운. 예스. 오, 빡세. 업! 오! 손! 와! 아니, 어땠어? 그냥 뭐 A4 용지? 이쑤시개 정도 드는 느낌으로. 둘이서 타고났습니다, 둘이. 형제인데? 이게 팔 길이도 맞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힘도 딱 밸런스가 맞아야 돼. 자, 55파운드가 3개입니다. 그리고 35파운드가 2개, 그리고 25파운드가 하나 껴있고요. 복무게까지 45파운드 다 해서 총 565파운드인데 256킬로 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손 옮기세요. 떼고 있어. 손. 자, 내려보세요. 시작. 손이다. 놓으세요. 밀어! 듀얼 벤치 첫 시도로 255kg 성공!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데드리프트 우리 마랑과 안진홍 동생과 함께 했는데 자, PR 몇이죠? 270 정도 270이고요 저는 이제 PR이 260 정도니까 170kg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괜찮은데? 너무 가볍네요. 지금 가볍다. 야, 이거 왜 그래? 와, 한 마디 240. 잡아주시고요. 야, 무릎 조심하고, 네. 여러분 조심하고, 네. 집중해서 범 넣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야, 이제 무게감 살짝 든다, 나온다. 살짝 이제 좀 온다. 이제. 온다. 260kg. 자, 하나, 둘, 셋! 헉! 하나, 둘, 셋. 와. 야. 이렇게 고무줄까지 사용하면서, 무게를 한, 이거는 처음인데? 바벨을 다 집어넣어서 마구리 넣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무줄로 지금 고정한 거거든요. 그만큼 더 이상 무게 넣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 종목이 남았습니다. 바벨컬입니다. 자, 선수분들. 자, 이분 전문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자, 바벨컬 70kg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이야! 아니, 무슨 기계야! 자, 네. 2차 도전 85kg입니다. 네. 85kg. 자신 있으세요? 네. 셋! 하나, 둘, 셋! 90kg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드디어 저희가 목표치로 해놨던 100kg 바벨컬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청나게 무거운 바벨컬이거든요. 이거 반으로 나눠도 55kg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도전! 하나, 둘, 셋. 와! 야, 뭐야? 와! 자, 저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자, 오늘 듀오 종목 얼마큼 들 수 있을까? 대성구! 장소협찬 판교에 크로스핏 판교 많이 와주세요.